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2021초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또 타이머를 누릅니다. 자, 이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텐데, 뭐 마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작두콩차입니다. 작두콩차. 아, 어제 2020년 마지막 컨텐츠가 굉장히 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초 늘어난 2021초 33분 41초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이고 또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테니까 저도 진지하게 그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의 그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책의 힘을 빌려서 책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안에 이렇게 한 줄씩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솔루션? 솔루션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듣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페이지를 펼치면 그 고민의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받겠습니다. 자. 자, 일단 뭐 가벼운 고민부터 고민 질문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네요.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요섭 오빠가 너무 귀여워서 고민이에요. 자,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 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 봐요. 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계속 귀여울 건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건지. 근데 지금 고민을 주신 분의 고민이 너무 귀여워서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 해결. 이 책이 좋아요. 이 책이 좋습니다. 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마음만 먹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 고민입니다. 자. 거절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해야 될까요? 이 다이어트 하고 싶은 그 다시 뽑을까요? 자, 어떻게? 자, 보이시나요? 현대인의 질병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 해결됐어요. 이거 진짜 신통방통하네요. 그죠? 현대인의 질병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질병이 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덜 먹어야 된다. 이 해결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겁이 조금 나요. 자,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신통방통한 책이니까. 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겁이 난다. 이거.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양 옆에 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일을 이제 도전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전에는 다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올려드렸었던 책 구절 있잖아요.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뭐였지? 아무튼 그 책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겁먹지 말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휴학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 휴학을 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휴학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잘 그 상황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당연한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다 걱정되고 무서운 건데 이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 연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또 우리 아이디 EUN으로 시작하시는 분 이분 올해 연애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분 연애가 어떻게 될까? 자,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도 충분한 행복이 있답니다. 꼭 연애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아, 올해 연애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연애도 좋지만 그게 아닌 다른 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 목이 메네. 자, 다른 고민 들어볼게요. 자, 하이라이트를 올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볼 수 있죠. 이거 그건 안 펼치겠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요섭 오빠를 볼 수 있을까요? 길에서 오케이. 길에서 요섭 오빠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제 길에서 만날 운명입니다. 길에서 만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뭐 사진도 찍어드릴 수 있고 뭐 사인도 해드릴 수 있고 우리는 올해 길에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아 요즘에 악수는 안 되죠. 팔꿈치 요거 이시국 악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만나는 거에서 끝이 아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전 애인에게 연락하면 흑역사가 될까요? 오케이. 연애 고민들이 많으시네. 오! 부디 때를 놓치지 말아요. 아, 부디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 책은 말하지만 고민 많이 해보세요. 예, 고민 많이 해보시고 어차피 고민자 분의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민자 분의 그 선택을 늘 항상 응원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는 있네요. 예.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취업. 그쵸, 취업. 취업 걱정인 분들이 많죠, 요즘에 취업. 말이 안 되는데? 다시 뽑을게요. 취업. 자,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취업하러 갈때 이제 면접 보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표현하지 않으면 이 상대방들이 몰라요. 정말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표현하세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그거는 제가 모르죠. 그거는 제가 모르죠. 목도리를 다시 살 건데 무슨 색을 살지 고민이라고요? 여름 쿨톤이세요? 아니면 겨울 웜톤이세요? 그거를 알려주세요. 아, 여름 쿨톤 이런 건 없어요? 뭐 그냥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여름 쿨톤 있지 않나? 아닌가? 여름 웜톤인가? 여름. 아, 오늘 약간 연애하고 싶으신 분이 많은가 보네. 남자친구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봐드릴게요. 남자친구. 행복은 경주가 아니잖아요. 연애. 행복하려고 하는 거겠죠?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를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이게 좀 괜찮은 말이네. 연애를 향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경주가 아니래요, 행복은. 자, 21분 50초 남았어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정리정돈 첫 번째 단계, 버리기 나왔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정리정돈 하라고 나오네요. 정리정돈의 첫 번째 단계는 버리기래요. 자. 숙연해지네요. 자, 다음 고민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고민도 보내주세요. 아, 질문에서 한번 봐야겠다. 자, 내년에 반장할 수 있을까요? 반장. 오케이. 이번에는 뒤집어서 한번 가봅니다. 자, 내년에 우리 HW로 시작하시는 분. 이거는 한쪽은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반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반장이 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반의 학우들이 뽑아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장이 되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아주 좋아. 시험을 몇 번으로 찍는 게 점수가 잘 나올까요? 3번? 3번으로 찍으세요. 네. 3번으로 찍으세요.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을까요? 원하는 대학.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상처받을지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겠죠가 나왔는데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상처받을 순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상처받을지 정도는 약간 말이 안 되지 않나? 타인의 삶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네. 뭔 소리야? 저 책 옳지 않다. 이게 뭐, 이 책이 뭐 진짜로 해결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이분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대학한테는 상처를 안 받겠다 이거죠. 붙으실 겁니다. 맞아요. 내가 정하는 거죠. 대학한테는 상처를 받지 않겠다. 감사해요. 네. 아, 진로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 그쵸. 진로 쉽게 정하기 힘들죠. 올해 10년 운세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진다면. 지금 사람 간의 신뢰에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펼쳐볼게요. 누구나 보이시나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권한이 있지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비대면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톡 하세요, 톡. 억만장자 될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고민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 자, 다 소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소진되지 않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축하고, 저금하고, 적금 들고, 이렇게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아야,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소진하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식 대박 터트릴 수 있을까요? 주식 대박. 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주식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무뎌지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미련같이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 사고,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숙면을 취해라. 수면제를 먹어라였나? 그 약간 주식에 뭐 그런 분이 한 명언인데, 주식을 사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일단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사고 수면제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거에 일희일비 안 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닐까요? 맞아요. 유키즈 거기에서 봤는데, 저는 뭐 잘 모르는 거라서. 야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전 개인적으로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책은 고독함과 자유로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말 신통방통한 책이에요. 고독함과 자유로움은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시키라는 거죠. 고독할 때는 이렇게 종이 한 장, 여기에서 종이 한 장은 약 10,000원, 10,000원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00원짜리 맛있는 거를 사 먹으면 이 자유로움이 온다, 그런 거죠. 고독할 때는 10,000원 한 장을 써야 자유로움이 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언니가 고3인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언니가 고3, 이제 고3에 올라가신 거죠? 자, 이거는 잘 뽑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쩌면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쵸? 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수능 날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지만 이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원하는 대학 꼭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고3,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응원합니다. 네. 올해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국가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이직을 하는 게 좋을지, 시집을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사 갈 예정인데 새로운 집이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라고. 자, 이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자, 틀을 벗어나세요.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 인테리어의 사람이 가치잖아요. 소파는 여기에 둬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돼. 그런 틀을 과감히 깨버리시는 그런 풍수지리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편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올해 편입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감정을 쏟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성공한다는 뜻이죠.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예. 오빠 남자친구가 올해 군대 가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죠? 그럼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실 겁니다. 방랑자 윤두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걱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건 아까 뽑은 거다. 가능합니다 나왔어요. 자, 가능합니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건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걱정을 하셔야 돼요. 걱정을 하고 그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겠지만 걱정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걱정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걱정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섹시한 요섭 오빠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못볼것 같은데요. 이기 키트 굿즈 예쁜 거 많을까요? 네. 예쁜 거 많을 겁니다. 자, 경제학 부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부술 수 있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경제학을 부수고 싶어요. 인생은 타이밍 나왔습니다. 자, 타이밍 잘 봐서 부수러 가세요. 네, 타이밍 잘 보시고 부수러 가세요.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8분 남았어요. 8분 44초 남았어요. 요새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바로, 조금 더 용감하게 사랑해보는 건 어때요? 나왔습니다. 자,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여러분, 용감하게 사랑을 하면 잠이 잘 온답니다. 머리를 확 자를까요, 말까요? 머리를 확 자를까요, 말까요? 자, 진정한 향기는 한철만 짧게 피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향기는 한철만 짧게 피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쵸. 어차피 다시 자란다 이거죠. 잘라보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냥 잘라라죠. 네. 클라스는 영원하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오빠 애플워치 지를까요, 말까요? 자, 오빠 애플워치 지를까요, 말까요? 세상은 꿈의 완성이 아닌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쵸?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거죠.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랍니다. 그 애플워치를 한번 사보세요. 사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지. 꿈의 완성이 아닌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래요. 네. 아, 타이머를 부술 수 있을까요? 자, 이 타이머를 부술 수 있을지 한번. 자. 자. 아, 근데 컨텐츠의 그건데. 컨텐츠 메인 컨 뭐, 메인 약간 그런 컨셉인데. 자, 이 타이머를 부술 수 있을지. 자. 망설이고 있다면 멈추세요. 자, 망설이고 있다면 멈추래요. 망설이고 있으면 멈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는데 동훈이가 들어왔네요. 자, 동훈이, 너의 고민이 있으면 말을 해보렴. 자, 근데 6분 남았습니다. 네, 6분 남았기 때문에, 아이, 근데 이거 오늘 이 컨텐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그런 말해봐. 고민 말해봐. 딜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공격이 잘안 된다. 뭐 그런 얘기지. 오케이. 자, 해결책을 엽니다. 자, 중요한 일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요. 딜런데 딜이 잘안 나와. 중요한 일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맞춰야 돼. 그 캐릭터의 눈을. 중요한 일은 그 눈을 딱 때려야 공격이 잘 되는 거지. 딜런데 딜이 잘안 들어갈 때는 눈을 맞춰라. 2021년 잘 풀리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의 공통된 질문. 2021년에 잘 될까? 새들의 자유는 하늘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훨훨 날아라.
그런 이야기죠. 새들의 자유는 하늘에 있다. 하늘로 여러분 헐헐 날아가셔라. 여러분들이 뭔가에 얽매여 있었다, 뭐 고민이든 걱정이든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 자유가 있는 하늘로 날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기숙사 붙을 수 있을까요? 기숙사. 자, 기숙사에 붙을 수 있을까요? 만족할 줄 아는 자세는 중요하죠. 자, 동훈이가 제 캐릭터 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이야, 멋있다, 동훈이. 캐릭터도 날아다니고. 자, 뭐였죠? 아무튼 그 만족할 줄 아는 자세, 기숙사에 딱 들어가셨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뭐랄까, 약간 시설이 낙후될 수도 있고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 만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축하드려요. 기숙사 합격되실 것 같습니다. 3분 17초 남았어요, 여러분.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거네요. 가장 아픈 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일.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간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려고 본인에게는 혹독하고 좀 모질게 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올해만큼은 본인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 16초 남았어요. 자취를 하고 싶어요. 자취를 할 거야. 자, 자취 어떻게 될까요? 자취. 자, 계속 이런 게 나오네요.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취하시면 됩니다. 자취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취를 하는 거잖아요. 자,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자, 아, 보증금이 필요해요. 동훈이가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그거는,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건 아까 뽑은 거고.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틀리지 않았어요. 자, 이 책의 이름은 북 솔루션이었습니다. 여러분, 1분 2초 남았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59초 남았어요. 자, 인생이란, 참, 인생이란 뭘까요? 조금은 비어 있어야 고루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꽉 채워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비어 있어야 이렇게 남들과 함께 이렇게 섞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자, The Book of Solution. 자, 해결책. 나중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컨텐츠 찾아와 주신 우리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3초 남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Annyeong.